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아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실 때는 뭐 추석 연휴 때 아마 저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풍성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오늘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주신다면요 친절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매매될 수 있도록 당연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일불이라는 곳인데요,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 지금 너무 이뻐요. 완전히 꽃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같은 꽃길을 딱 들어오다가 길 전용 쫙쫙 들어와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들. 과실수가 정말로 많습니다. 없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다 있어요. 땅이 좋아요. 그래갖고 막 애들이 막 튼실해. 우와, 막 포도도 막 주먹만 했으면 좋겠다. 주변 분께 한번 둘러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요, 346평입니다. 예, 과실수가 정말로 많고요. 길도 잘 물고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기 길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펜스 쫙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컨테이너 보이죠? 그 앞쪽이 갑니다. 전봇대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꺾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됩니다, 땅이. 자, 앞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우사 아닙니다. 띡, 우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꽃길이 많다 했잖아요. 이런 꽃들이 막 이쪽에
강이거든요. 이 강 옆쪽에서 제방 쪽으로 꽃을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코스모스 피고 난리도 아닙니다. 요 큰 길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자,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와서, 자, 이 땅이라는 겁니다. 요거요. 펜스 쳐져 있죠, 여러분들. 바깥쪽으로는 완전히 대추를 막 어마무시하게 심어놨는데 대추 진짜 큽니다. 우와. 이거 사과대추라고 하나? 대추가 진짜 큽니다. 아직 연글지는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연글해야지 이제 뻘개져야지 이제 맛있겠지. 대추나무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배나무, 뭐 감나무, 그 다음에 농작물도 다 있고요. 네, 이렇게 길을 잘 물고 보시면 길 잘 물고 있죠? 이렇게 펜스를 잘 쳐두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을 보여드리면서 대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바로 들어오셔서 사갖고 수확하시면 됩니다. 대추 대다 크죠? 우와, 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자두나무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다. 우와, 복숭아 나무도 있고. 자, 길은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호박도 진짜 커요. 우와, 나 놀랬다. 자, 이 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개인 사도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 길 보이시죠? 길에서 이렇게 아무데나 길을 내셔갖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촬영차 이렇게 다른 사람 길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호박 봐요. 호박 진짜 크다. 딱 경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길은 아니고요. 길 안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부라는 거. 그 다음에 저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해서 또 땅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밭을 관리를 진짜 잘해 놓으셨다. 와, 없는 게 없다. 배추 봐요. 가지? 우와. 자, 여러분들 이쪽 땅이 이제 이쪽 표면이 제일 좁습니다. 이 부분이 좁은데 한 2m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경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펜스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좁고 다시 이 부분도 넓어집니다.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널찍하죠? 자,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도 널찍합니다, 여러분들. 이쪽 편에다가 여러분들, 예, 그냥 집을 지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삼각형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땅이 널찍하고 큼직합니다. 뒤쪽으로도 또 삼각형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감나무 봐요. 감 봐. 포도나무도 있고. 아이고, 사장님 포도도 안 따드셨네. 포도도 있고 없는 게 없다. 와, 정말로 관리 잘 해놓으셨다. 밭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와, 미니 사과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는 미니 사과. 미니 사과도 하나 딱 있고. 자, 이 나머지는 이제 대추밭입니다, 여러분들. 대추가 막 어마무시합니다. 큼직하죠? 대추가 그냥 막 주렁주렁주렁주렁주렁. 가을이라 좋다. 우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몸만 오셔가지고요,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예, 그냥 이 수확해서 여러분들 그냥 드시면서 이거 판매도 가능하니까 판매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널찍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관리한 거 보면은, 예, 금액대도 괜찮다라고 구독돌이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이걸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요, 주저 말고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은, 예, 더욱더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산내면 일부리에 와서 이렇게 뒤쪽에 산으로 쭉 되어 있는 앞쪽에, 그리고 이 땅 뒤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전원주택도 이쁘게 지어져 있네요. 와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